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스승에 요청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대구 경북 최초로 2016년 10월 2일에 이단대책연구소를 교회 산하에 발족시켰습니다. 그래서 교회를 위한 항구적인 방화벽과 그리고 이단제로존을 만들었습니다. 두목이나 더 있게 해달라고. 아침에 귀한 자통을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대구 신베스를 하고 동인 교회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건강한 보고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